여러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목회 서신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교회가 돕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울러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온 사회가 함께 고통받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는 병이 우리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에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이 사회, 교회, 또 이 온 나라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좋으십니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 갈등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퀴즈입니다.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아니, 더 갔으면 좋겠다, 더 오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지겹게 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질문이었지요. 세계적인 시사 잡지 타임지가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90%가 왜 정신과 상담을 받느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면밀하게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으로 갈등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관계 이 부분이 문제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나는 관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관계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는 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관계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하게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의 결과 결국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왜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굳이 기록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했을까요? 그 안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에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신학적인 문제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교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은 은근히 염려가 되었던가 봅니다. 자신들이 직접 선거도 붙이고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도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렇다면 지난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여기저기에 세웠던 개척교회들,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돌보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다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양육하고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그럽시다,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문제가 터집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문제의 발단은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이 부잣집 도련님은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해적의 소굴로 유명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단으로 선교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내내 그 일로 자책했겠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조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산적이 들끓는 산맥을 넘습니다. 물의 위험을 건너야 하고 불의 위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제는 신으로 숭배하고 찬양하는 듯하든 하지만 오늘은 때려 죽인다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1차 선교여행 냉온탕을 하루에도 12번씩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2차 선교여행은 그 길을 다시 또다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가와 같은 무책임한 인간을 또다시 대동하고 함께 간다, 안 되지. 선교팀의 막대한 피해와 사기조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모두 두 사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옳지 않다 하여, 이 쌍방간의 말들은 모두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한다. 바울 역시도 끝끝내 자기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결코 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난 못 데려간다.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결국에는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헬라어 프락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락시스모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프락시즘, 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발작하는 사람이 온몸을 막 떠는 것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말다툼하면서 감정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피차 갈라섰습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에서 40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갈등이 비할 수 없이 훌륭한 두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선교사들을 찢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얼마나 실망스럽고 황당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외신이 일제히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날을 사과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그 송구영신의 날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축복의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갑자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을 꽉 붙잡고는 자기 쪽으로 확 당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교황이 버럭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성의 손을, 손등을 딱딱 치면서 자기 손을 빼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아침 1월 1일 신년 벽두부터 내가 템퍼를 이거를 내가 조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분입니까? 아주 너그러운 언행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외모도 얼마나 푸근한 할아버지 같습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역시 욱하는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입니다. 고요하게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저도 열을 확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경적을 울리면서 집요한 사냥꾼처럼 추적해가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르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시켜주는 제 아내의 현명하신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여보, 우리 교인일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겨우 찾습니다. 아, 그렇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들이 제 아내 때문에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을 쫓아가는, 그래서 얼굴을 어느 순간 딱 마주치고 서로 황당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곧이어서 한탄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다지도 인격이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왜 이렇게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를 못하는가 자책합니다. 풀이 팍 죽습니다. 그때 또 들려오는 제 아내의 말이 처진 제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치솟아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 없으십니까? 일을 그르치거나 관계 깨지거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사고를 칩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합니다. 이런 일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그 중심에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소제목을 때로 감정은 신앙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때로 힘이 세다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걸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요? 그러나 때로 욱하고 터져 나오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만큼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때로 싸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론을 앞두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앞에 놓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도 임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싸움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양파 껍질 벗겨내듯 하나하나 속으로 진짜 들어가 보면 99%는 감정 싸움입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바닥에 양탄자 색깔을 놓고 다툽니다. 시원하고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파란색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색깔을 깔아야 한다. 서로 간에 양극단으로 치달아가면서 감정이 충돌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보다 힘이 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가족의 영상 예배라서 오래간만에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왜 때로 부부가 싸웁니까? 신앙이 없어서인가요? 다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이 불신 가정의 이혼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센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왜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믿는 자녀가 왜 부모에게 대들면서 방문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까? 신앙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때로 감정은 신앙보다 힘이 센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이들은 신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심한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울을 안아주고 그리고 바울을 신뢰해주면서 그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이 인격이 훌륭했던 바나바가 아닙니까? 바울 역시도 회심한 후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열정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때로 감정은 신앙보다 힘이 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늘 조심조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 하나님이 넣어주신 참으로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언제든지 폭탄처럼 터져버려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 이렇듯 감정의 위력을 기억하며 조심하되 일단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진리와 비진리에는 단호하되 나머지의 것들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 갈등의 원인인 마가의 문제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는 그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다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따뜻한 인격과 푸근한 인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카요, 실족한 사역자인 마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저 친구 잘만 회복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인데, 그래서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목표를 정하면 좌우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콧불소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인물이 바울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양육에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길엔 온갖 어려움이 지뢰와 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때에 마가라고 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향한 두 사람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심층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과거를 회개했느냐? 네가 정말 마음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가 됐느냐? 네가 정말 결단을 굳세게 먹고 이 길을 나서려고 하느냐? 이 1차 면접에 통과하면 2차로 처음부터 선교팀에게 선언할 수 있겠죠. 마가는 지금부터 어디까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마가가 변함없이 잘 견디고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식 선교팀의 멤버로 발굴하여 함께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감정의 충돌로 인하여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의견을 서로 간에 피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두 쪽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하느냐? 한쪽에서는 지금 사태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의견을 그렇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문제시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에서는 단호하되 나머지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그럽고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여, 그렇다면 내 질문에 답 좀 해보세요. 우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답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심산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인아,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야.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놓친 채 그냥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퍼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전해지는 말씀과 성경 낭독과 찬양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가 대량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이 시점에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면 마음껏 우리가 함께 대그룹의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면 당연히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에도 아이고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아 편안해 하면서 그냥 소파에 기대어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모습으로 반바지 쩍 입고 그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일까요? 잠언 18장 1절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의 현장이든 갈등의 순간에 진리와 비진리는 단호하게 하지만 나머지는 유연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많은 경우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부흥회가 마쳤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과 덕담을 나누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와 말을 겁니다. 목사님, 문법 공부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들으니까 오늘 하신 설교 중에 100군데도 넘게 문법 틀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빙그레 웃으면서 무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법은 틀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수님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단호하게, 나머지는 유연하게 무디 목사님은 대처를 하신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깝게 갈등을 서로 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도 4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즉,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이루어 자신의 고향 지역인 구보르를 다니며 그 섬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것이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두 사람은 비록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 결과 깨어지고 말았지만 그들의 사명과 목표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선교팀이 하나에서 둘이 되는, 그래서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신의 상황과 현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사역의 현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완전하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훗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낱낱이 전해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 바울, 마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국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세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갈등합니다. 문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와 어려움 앞에 허둥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사명을 놓지 않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통탄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깜짝 놀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특별히 감염병으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여전히 애쓴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무언가 지금도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하여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때로 감정은 신앙보다 힘이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조절하고 조심조심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비진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 유연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언제든지 갈등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